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북입니다. 네,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내놨죠. 근데 사실 뭐 태블릿이긴 한데 윈도우 10 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128기가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LTE 그 언락하고 와이파이하고 두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 제품이 와이파이고요. 보시다시피 10.6인치 이제 그러니까 12인치가 있고 10.6인치가 있는데 이제 보면 10.6인치짜리고요. 그래서 이제 FHD하고 TFT LCD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세대 인텔 코어 M 들어갔고요.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뭐 4기가 메모리, 128기가 메모리, 와이파이, S펜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S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윈도우 10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열었던 건데 잘안 열리네. 자, 제품 구성은 단촐합니다. 본체가 있고, 그리고 강조했던 S펜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설명서. 설명서 밑에는 이 펜을 본체에 달수 있는 요 클립하고, 이 펜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따 본체에서도 보시겠지만 타입C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충전이랑 뭐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고 좋습니다. 태블릿입니다. 10.6인치. 아이패드,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세로가 기본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가로가 기본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입C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심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와이파이 모델이니까 없고 이게 아마 볼륨 조절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은 네, 전원이 들어옵니다. 갤럭시 북이고요. 이 제품이 이제 10.6인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이제 7세대 인텔 코어 M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S펜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요거는 이제 노트에 들어갔던 S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그 에어 커맨드 기능 있죠? 그 가까이 되지 않아도 여기서 메뉴가 나오는 그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가 4기가고 이 제품 아까 보셨듯이 128기가 그리고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 배터리가 4000mAh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전원을 키면 바로 윈도우 화면이 나옵니다. 윈도우 10 홈이 들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돼 있고 네, 메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살짝 아직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 구동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손가락 인식도 나름대로 네,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2인치짜리 모델이 있는데 12인치는 아몰레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8기가, 256기가 저장장치, 그리고 5070mA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거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거죠.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